자, 18분 나가겠습니다. 내용 볼게요. Upgrade라는 것은 개선이니까, 무엇의 개선입니까? Wellington이라는 건, 이게 그리고 사실 대문자로 나온 것은 이름이니까 굳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대문자로 나온 거는. 그런데 이 글의 특징상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단어로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인데 무엇의 업그레이드냐, 개선이냐, 웰링턴이라는, 웨이스트란 것은 우리가 뭐냐면, 폐수야, 폐수. 웨이스트 워터란 말은 폐수. 폐수는 버리는 물 있지, 폐수. 폐수 처리 시설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 단어가 약한 분들은 이 부분은 모르겠죠? 하지만 상관없어요, 이거는. 자, 중요한 건 이러한, 뭐, WWWTF라고 줄여 씁시다. 이것의 무엇입니까? 개선이나 업그레이드니까 뭔가 좋게 만드는 것이 will begin. begin이 뭡니까? 시작하다죠, 시작하다. 자, 이것이 월요일에 시작될 겁니다. 이것은 이제 핵심은 바로 공지사항이죠. 아이고. 업그레이드가 시작된다. 이게 왜 이러지? 자, 업그레이드가 시작된다라는 내용. 마음에 안 드네요. 자, 업그레이드가 시작된다라는 내용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construction, 공사. 이 업그레이드에 하는 공사를 말하죠. 이것은, 자, tak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take 뜻 아세요? take는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시간이랑 같이 쓰이면 얼마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만의 시간이 걸리다. 너는 적지 않니? 자, 그러니까 about은 약 얼마의 시간이 걸립니까? 28개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다음에 may read인데 이 may란 단어는 뭐뭐? 일지 모르다, 모른다. 그 다음에 뭐일지 모른다. 그것은 무엇무엇을 이야기하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어떤 결과를? 핵심은 여기죠. 아, 이거 찾고 이게 안 되네, 오늘. 미안합니다. 이 늘어난 교통량을, 이란 말이에요. 늘어난 교통량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동사가 오래 복잡해지고 하면 거기가 차량이 막 엄청 붐비죠? 빨리빨리 안 빠져나가니까. 자, 그런데 그 위치가 along the Baker Street입니다. Baker Street를 따라서의 교통이 좀 체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란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 due to 뭐뭐 때문에. the work on and around it. 그 스트리트 위에서, 그러니까 그 도로에서나, 또는 그 around니까 그 도로 주변에서의 공사 때문에 많이 막힐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이 construction vehicle. 아까 construction 뜻이 뭐라고? 위에 나와 있죠? 공사입니다. 공사 차량이 또 메이입니다. 어쩌면 뭐뭐 일지도 모른다. 앞에 나왔죠, 한번. 메이. use 뭐할수 있습니다. 이 스트리트를, 거리를, 이 도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쓰이는 to 개인인데, 이때 to 부정사는요, 우리가 세부 상황에 뭐 하기 위해서야. 자,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to gain access니까는 접근을, 어디로의 접근을 얻기 위해서란 말은 접근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합니다. 어디로의 접근입니까? To the main construction site. main이란 말은 주된 그 건설 지역, 다시 말해서 공사 지역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기 위해서, 그 접근을 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글의 목적이 뭔가를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봅시다. We sincerely, 우리는 진심으로 정말 이해 안 되네. 자, apologize for는 뭐야? apologize는 사과하는 거지. 어떠한 불편에 대해서 사과를 합니다. 이건 지금 무엇 때문에 생기는 불편이야? 공사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불편이란 게 be experienced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experience는 경험하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be experience는 비동사 플러스 pp는 우리가 수동태라 그래, 수동태. 그럼 하는 게 아니고 뭐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경험을 당하단 말은 경험되어지다라는 뜻이겠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불편인데 어떤 불편이야? 이게 이 문장의 선행사예요. 바로 경험이 되어질지도 모르는 어떠한 불편에 대해서 사과를 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계속 나가겠습니다. 자, we will try. 우리는 try 다음에 to가 나오면 노력하다입니다. try는. 우린 뭘할 것이다. 노력할 겁니다. 뭐를? keep은 유지하다란 말이에요. 유지. keep은 유지. 자, 유지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뭘 유지하냐? 그것들을 최소로 유지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것은 뭘까? 여기서 말하는 them은. 여기서 말하는 them은 뭘 가리킬까요? 앞에 나와 있는 이 아주 많은 불편함을 말해요. 이 불편함을 최소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이 공사는, 이 work는 공사는입니다. part of는 무엇의 부분이다죠. 무엇의 부분입니까? our continuous, 우리의 계속적인 노력의 한 부분입니다. 오케이? 뭐 하기 위한, 뭐 하려는 노력입니까? 유지하려는 노력입니다. 또 뭐 하려는 노력입니까? improve 하려는 노력입니다. 자, 요 두 개는요, 우리가 이거를 병렬 구조라 그래요, 영어에서. 앞에 나와 있는 이 to를 기준으로 얘랑 여기 사이에는요, 또 to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렇게. 같은 말을 두 번 쓰기 싫으니까 하나만 쓴 거야. 생략해서. 그래서 지속적인 노력인데 유지하고 향상시키려는 노력입니다. 무엇을요? 바로 this, 이러한 기본적인 시스템을 향상시키고 유지하려는 그러한 노력의 부분입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결론을 내렸죠. 그 뒤에 for any question이란 말은 어떠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contact, contact란 말은 무슨 뜻일까? contact는 접촉 또는 연락하다는 뜻입니다. 동사로. 뭐, 로날드 브라운과 연락을 하세요라는 그런 부분으로 그 얘기가 끝나죠. 자, 이 글의 목적은 사실 중간에 나와있죠. 뭐, 사과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 공사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불편함에 대해서. 자,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죠. 자.